안전수전도 겪었고 여자고 남자고 네. 겪었기 때문에 쉬운 8살 먹는 용띠들은 대체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운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8세 토끼 용, 아니 58세 우리 용띠분들은 선생님이 또 좋은 이제 나이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용띠분들은 좀 성격이나 특징이 좀 어떤 게좀 있을까요? 이 용띠들은 변화가 많은 성격이에요. 용띠 운세를 보면, 쉬운 8살을 보면, 대체적으로 올해는 무해무덕한 달이야.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지지, 크게 나쁘지는 않은 운이에요. 쉬운 8살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그전에 이제 산전수전도 겪었고, 여자고 남자고 겪었기 때문에, 쉬운 8살 먹는 용띠들은 대체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운이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좋고, 쉽게 말하면 기생팔자라고 할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고 뭐. 용띠 58세 분들 중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일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실제로 좀 사업하시는 분들 58세면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요새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난 수단에 내가 힘들었던 사람들은 올해 뭐 이렇게 누가 동업을 한다거나 투자, 그러니까 뭐 동업을 한다거나 뭘 도모를 한다거나 동업하는 건안될것 같고. 그럼 이분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커다란 실수를 크게 올해는 막 실수하는 거는 없는데, 이제 뭐개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개중에는 뭐, 불이익이라고 그러지, 불이익을 당해서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막 시기 모함은 없을 것 같아. 용띠 쉬운 8살 운세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큰 변동도 없고, 직장에서는. 이 58세 분들 또 2년간의 운은 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그 인연관이 문제라니까, 인연관이. 아. 이게 문제라니까. 다른 건 없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일적으로 귀인을 만나야지 되는데, 그걸 잘 가려야 될것 같아. 사람 잘못 만나면 이 사람들도 안 된다니까? 그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로 만나는 거는 금해야겠어요. 왜냐면, 그것만 아니면 그게 크게 걸릴 게 없는데, 그거에 걸린다니까? 그게 올해 다른 운세는 다 괜찮은데 좀 그게 조금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로 만나는 그게 있으면, 내가 조금 일이 다 멈춰지고 망신당하고 막 그런 게 쉬운 8살, 남자건 여자건 있어, 이게. 이게 통틀어서 쉬운 8살한테는 그거를 좀, 바람 피지 마라. 그렇지. 알겠습니다. 좋게 말하려니까 안 되는데, 어때? 바람피면 안 돼. 망신당해. 아니, 그리고 이별한단 말이야. 잘린단 말이야. 직장에서 그렇게 잘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안 좋다는 거지. 직장에 정년퇴임은 없어요. 권고사직 같은 거, 별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